하버드 출신의 성공 노하우 네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분노의 이성을 잃지 마라.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겠나? 감정이 이성을 이기도록 내버려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겼을 때 비로소 내 운명을 장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후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장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사표를 던지는 사람, 사소한 일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작은 엇갈림에도 화를 내 부부간의 불화를 키우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돌을 발로 차면 결국 아픈 건 자신의 발가락입니다. 우울한 가운데 전파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확산되어 전이가 됩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죠. 소녀의 어머니가 화를 낼 때마다 티셔츠를 칼집을 내라고 했답니다. 일주일 후에 보니까 28군데가 뚫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화를 낼 때마다 구멍을 뚫는 번거로움 때문에 화를 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 하나의 칼집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쁨으로 달려온 소녀에게 이제는 하루 종일 화를 한 번도 안낸 날에는 그 구멍을 메우라고 하였습니다. 티셔츠에 칼집을 다 메꾼 날, 어머니는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티셔츠가 꿰맨 자국이 그대로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에 이런 상처를 남긴 것이 그대로 흉터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는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 화풀이를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화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첫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거나 1분간 침묵합시다. 둘째, 주의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으로 나쁜 감정을 발산해야 합니다. 약자는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강자는 행동이 기분을 지배한다는 오그 만디노의 시처럼 나는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끈기 있게 일을 계속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면 대결입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위험 자체보다 만 배는 더 무섭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자신이 두려움을 느낀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두려움 뒤에 따라올 모든 불평을 극복해 갈수 있습니다.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떻게 고통과 쾌락을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비단 태도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동, 그리고 운명까지도 바뀌는데, 이러한 긍정의 마인드로 자아를 실현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버드대 출신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신의 한 수임을 믿어야 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내뜻 같지 않다고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낙담과 원망의 결과는 실망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면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쁜 면도 가까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번갈아 온다는 말처럼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선택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은 우리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블루 크랩은 충동적이고 승부욕이 강해서 주변의 크랩들과 충동을 일으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은 참을성이 많아 어떤 도발에도 죽은 것처럼 모래사장에 누워 상대가 이리저리 날뛰는 동안에도 꼼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왕성하게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블루크랩처럼 사소한 일에 승부욕을 불태우며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 결국 참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을 제어하고 자신의 행동을 다스릴 적당한 인내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생각지 못한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맥켈리 대통령은 의원의 질타에 다 들은 후에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무리 맞는 답이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나약함과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의 일종이요, 너그럽고 속 깊은 마음씨이자 강력한 힘입니다. 인내는 가슴에 칼을 얹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떨치고 에몬스 징크스에서 벗어나라.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어야 바늘구멍에 실을 꿰을 수 있습니다. 사격 선수였던 에몬스는 지나친 긴장 때문에 결승에서 상대방의 관역에 총을 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결과에 대한 긴장감이라고 하버드대 교수들은 말했습니다.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 먼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감정을, 강점을,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신념을 세웁니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간단한 몸풀기를 하는 것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좋은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내를 숨어가는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